안녕하세요. 탁송대리 정보 채널 탁대리 TV의 탁대리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4시 4분이고요. 저는 지금 척호를 잡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이 좀 많이 늦었죠. 네, 지금 척호를 네, 여기 부천 국민처에서 오산 가는 거 35,000원짜리 지금 잡고 이동 중에 있고요. 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리만 하던가 아니면 탁송을 하던가 아니면 저처럼 탁송 대리를 섞어서 하던가 그것도 이제 비중을 또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죠. 저는 이제 낮에 탁송을 하고 저녁에 일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일했죠. 오늘 일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일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탁송을 인천 탈출 용도로 사용을 하고 대리를 남부지방에 내려가서 시작을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출발 시간이 3시에서 4시쯤 네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3시 4시에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향합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출발을 해서 점점 인천 방향으로 올라와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는 하루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방법도 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단점이 있죠. 바로 이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겠죠. 이 방법이 아마 제가 일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금요일날 일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금요일날 일했던 영상은 아침에 일찍 스타트를 하고요, 예약콜을 잡거나 그리고 나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방법이었고요. 지금 방법은 단지 탁송이 외부로 탈출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방법이죠. 아, 오늘 잠은 한 7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10시부터 나가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12시부터 그냥 접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좀 늦게 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집안일 좀 하고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될 일들을 좀 하고 이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더 잔 다음에 이제 척호를 잡고 나오게 됐습니다. 평택 가는 콜도 하나 있었어요. 서구에서 출발하는 콜이었는데 좀 가는 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해서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금액이 5만원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거리 대비 그냥 오산이 가장 무난합니다. 한 4만원 주면 정도 주면 딱 좋은 콜이긴 한데 아쉽네요.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촬영을 했었거든요. 어제 제가 촬영을 했는데 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제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 영상을 못 남겨드렸네요. 뭐 금액적으로는 어제 죽 썼습니다. 네, 낮에 한 8만원 찍고 저녁에 12만원? 12만원 정도, 13만원 정도 찍고 퇴근했거든요. 강남에서 상동까지 택트에서 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뭐 금액을 못 찍어서 안 올린 게 아니고 네, 영상을 다른 방식으로 지금 찍으려고 하다가 어제 망한 영상을 올릴 수 있었는데 못 올렸네요. 지금 계속 시도는 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약간 고민하는 시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영상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 저는 여기 국민차 가서 차 받고 이제 오산 내려가서 거기서 뭐 한 콜 더 있으면 타고요. 아니면 일은 뭐 대리콜 나오면 이동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천안으로 가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상황을 봐서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 그냥 천안 내려가서 밥 먹고 거기서 아는 지인분 잠깐 얼굴 보고 뭐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오산 가서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현재 시간 5시 44분이고요 저는 여기 황새로 131 네, 이쪽으로 지금 와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오산 K카에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때 쓰기 위해서 지금 임시로 여기가 네, 차량을 지금 주차해 놓은 것 같고요. 거리가 좀 꽤 멉니다. 은계동 K카에서 여기서 들어오시면 나가는 게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 이제 뭐 추가로 콜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동을 하면서 한 코라도 더 노려봐야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오산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많이 한적한 도로인데 오늘은 지금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초저녁에도 콜이 많이 나와서 대리하기 참 좋았던 동네인데 지금은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네, 저는 지금 오산역으로 가서 평택에서 시작을 할 건지 천안에서 시작할 건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리든 탁송이든 콜은 안 올라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요거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내려와서 한 콜 더 탈 수 있거든요. 저처럼 조금 애매한 시간에 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그것도 다 운이니까요. 지금 시간에도 있을 수도 있죠. 날씨가 너무 좋네요. 벚꽃도 피고 봄입니다. 봄. 봄인데 저는 지금 파카를 입고 나왔죠. 자, 그러면 콜 또 잡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가시죠. 네, 현재 시간 5시 59분이고요. 방금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서구동 가는 거 2만원짜리 지금 콜이 하나 떠서 잡았습니다. 네, 여기서 반송동 경유했다고 하는 콜이긴 한데요. 지금 시간에는 콜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라도 가야겠죠. 네, 여기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서 뜬 거고. 아, 천안에서 스타트 하려고 했는데 또 저의 운명은 천안으로 보내지 않는군요. 뭐 어디가 됐든 일단은 주는 대로 움직이는 게 돈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콜이라도 더 타서 돈을 벌어놓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탄을 들어가서 거기서도 첫 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을 가더라도 또 콜이 있겠죠. 예,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예, 초저녁 콜 한번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6시 34분이고요. 저는 여기 북광장 앞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확실히 출퇴근 시간에서 그런지 길이 엄청 밀립니다. 이런 거 되게 답답해 하는데 그래도 이 시간대는 이런 거 감수해야죠. 아, 지금 거리마다 이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꽃놀이 가야겠는데요. 이거 주말에 애들 데리고 꽃놀이 꼭 가야겠습니다. 지금 안 가면 후회할 것 같네요. 이거 자, 지금 여기 왔는데 이 북광장에 있는 것보다 저 능동 쪽으로 지금 건너갈까 생각 중이에요. 능동으로 가야 그나마 조금 이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 콜들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는 북광장은 그 식사보다 술을 먹으러 오는 곳이라서 지금 시간대에 콜이 나오는 게 조금 다르겠죠. 자, 그래서 저는 능동으로 일단은 건너가면서 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고매동에서 지금 콜이 하나 올라와 있었거든요. 동탄2로 건너가 볼까? 네, 일단은 능동 가서 콜 잡고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와, 봄이네요, 봄. 꽃을 보니까 진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붕 뜨는 기분이네요. 자, 이래야죠. 능동에서 콜 잡고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8시 42분이고요. 한 2시간 30분 넘게 죽은 것 같은데요. 초반 1시간은 콜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음 편히 있다가 7시 반이 넘어갈 때쯤부터 이제 조금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린 거 내려가는 걸 잡자 이러고 이제 천안 콜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동탄2나 고매동에서만 콜이 올라오고 제가 있는 곳에서는 콜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죽다 보니까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죠.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2만원짜리 오산을 주는데도 손이 안 가고, 인계동 15,000원을 줘도 손이 안 가고, 뭘 줘도 이제 손이 안 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죽은 시간만큼의 보상을 원하는 그런 콜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엔 잡긴 잡았습니다. 은행동. 아, 이거 갈 거 아닌데. 이제부터 시작하죠. 뭐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지난 일은 빨리 머릿속에서 지우고 지금부터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죽은 것만큼 이겨내야죠. 네, 오늘 복귀 목표는 2시입니다. 2시까지 복귀하는 게 제 목표고요. 은행동 갔으니까 또 은행동에서 열심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괜찮아요. 지금 콜 잡은 게 기다렸죠. 뭐 이런 걸 기다린 거겠죠. 네, 제가 지금 잡은 콜은 은행동 4만원짜리 지금 콜 잡았습니다. 불과 여기 2시간 반 전에 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자, 그럼 은행동 가서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9시 40분이고요. 저는 여기 시흥 대하동 지금 도착했습니다. 어우, 피곤하네요. 2시간 반 이상을 죽고 운전하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방금 여기서 내리자마자 일단은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콜이 있었는데 여기서 송내 가는 거 네, 15,000원짜리 지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지금 떠가지고 잡았어요. 그냥 가야죠. 송내 가서 또 영상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0시 3분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송내 꿈동산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여기 바로 상동이고요. 결국엔 뭐 제가 매일 스타트하는 시간 비슷하게 지금 상동에 도착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상동으로 내려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간에도 요 근처에서 콜이 나오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내역 앞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한번 콜을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콜 잡고 또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0시 38분이고요. 방금 여기서 지금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네, 여기 송내역에서 곰포 당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지금 콜을 하나 잡았고요. 남부역이라서 일단은 넘어가야 됩니다. 아, 여기서도 한 30분 정도 죽은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좀 급하니까 당동 가서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18분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당동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방동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카카오를 켰는데, 네, 여기 보이시죠? 네, 병점 가는 거 36,000원짜리 지금 콜이 떠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자, 병점으로 빨리 갔다가 이제 병점에서부터 복귀 콜을 잡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잡았습니다. 아, 진짜 콜 잡기 너무 힘드네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2만원짜리, 12,000원, 만원 이런 것만 이제 보이네요. 그나마 이제 좀 가격 괜찮은 거는 다 법인 콜이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 하루하루 겪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병점 가서 또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점에서 잘 살아올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병점 가는 것 같네요. 천안에 있을 때는 자주 가던 게 병점이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병점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58분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병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죠? 네, 바로 고속도로 올려서 쭉 타고 넘어오니까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병점 이제 중심상가 쪽으로 이동 중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복귀 방향으로 네, 콜을 잡으면서 이동을 해야겠죠. 지금 요 손님한테 제가 일렬 주차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일렬 주차의 사고 책임은 맨 마지막에 일렬 주차를 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주차하면서 완료하고 일렬 주차까지 하고 내리면 나중에 그 차가 뒤로 굴러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이러면 대리기사 책임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렬 주차는 손님에게 맡기세요. 직접 본인이 좀 뭐 어떻게 보면 서비스 겸 해서 그냥 해주잖아요 저희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아가지고 지금도 확인하세요 얘기 드렸고 주차 N으로 본인이 놓으시고 파킹 만지는 것까지 제가 확인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냥 시동 한 번만 다시 켜주세요 요것만 조작을 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모든 건 손님에게 맡기고 내리십시오. 네, 파킹은 저희가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병점 중심상가로 가고 있는데 여기 영화동 가는 거 2만원짜리 지금 하나 올라왔거든요. 요거 가야겠어요. 일단은 수원으로 나가죠. 수원으로 나가서 네, 나가서 거기서 이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인계동으로 가던가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조배터리를 안 갖고 와가지고 여분에 제가 2만짜리 보조배터리 쓰거든요. 그걸 놓고 왔어요. 그래서 여분으로 제가 만짜리를 하나 들고 있는데 지금 그걸 꺼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일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되게 아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일을 하는 날은 휠 배터리 그 다음에 보조배터리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게 좀 길게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손님 바로 앞쪽이니까요 빨리 만나 뵙고 또 영화동 가서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2시 29분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영화동 도착했습니다. 자, 현재 콜수가 497콜이고요 오늘 3월 마지막 날이었죠. 네, 이제 4월 1일 들어왔습니다. 아마 말일이라서 오늘 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저는 복귀만 생각하고
골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시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좀 늦어도 한 3시까지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콜을 하나 더 받으려면 인계동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 걸리면은 대박일 텐데 하나 걸릴까요? 어디가 됐든 인천콜 잡으면 대박인 겁니다. 인계동 쪽으로 쭉 향하면서 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춥기는 한데 그래도 바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버틸만 합니다. 그럼 가면서 또 콜을 한번 잡아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시 32분이고요 방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보이세요? 수원 남문입니다. 남문에서 안양 박탈동 가는 건데 중간에 군포 경유했다 가는 거 35,000원짜리 콜이고요. 아, 제가 여기서 남문까지 라이딩을 하면 한 10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2분, 3분 정도 라이딩을 한 다음에 지금 네, 전화를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정말 콜이 없네요. 인계동에 기사만 많고 거의 1시간을 제가 죽은 것 같아요. 1시간 죽고 이제 겨우 안양 쪽 가는 콜 잡았습니다. 안양 가면 그래도 여기보다는 인천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행이죠. 일단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박탈동 가서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현재 시간 2시 22분이고요 저는 여기 안양 박탈동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 지금 자전거 도로를 타고 어느 방향으로 갈까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었어요. 안양 평촌 라인으로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무리해서 가산이나 이쪽 라인으로 갈 건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콜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법인콜입니다. 휠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인콜을 이렇게 잘 안 잡습니다. 특히 요 마크 있는 거, 온천 마크 있는 거 네, 법인연합이죠. 그래서 잘 안 잡고요. 자, 이제 저는 요까지는 왔으니까 아까 수원보다는 집에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안양, 평촌, 뭐 여기 안양 라인이나 시흥, 서울 구로 라인, 요 라인 두 개 중에 하나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네, 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어디로 갈 건지 지금 고민을 좀 해보고요. 콜 올라오는 거 한번 상황 보고 딱 하나 집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살아왔네요. 3시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오늘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또 콜 잡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3시 40분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광명입니다. 광명 바로 옆에 독산역 쪽에서 콜이 하나 뜨긴 떴었는데 한 6km 남겨놓고 떠가지고 못 잡았어요. 그리고 휠 배터리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오늘 하루 종일 휠을 많이 탔죠. 과속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좀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6km 이렇게 떴는데 그런 건 잡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 후회스럽긴 합니다. 그냥 잡고 한 5분 있다 전화하고 막 그럴 걸 그랬어요. 그거 빼고는 아예 콜 자체가 없네요. 구로, 대림 뭐 이쪽 라인으로는 다 전멸이고 지금 아, 저쪽에 공사하느라고 끊어놔가지고 들고 내려갑니다. 휠을 타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계단 걸어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핸드폰 배터리도 없고 휠도 배터리가 없고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 배터리도 없고 오늘은 다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배터리까지 힘을 쓰면서 일단 인천 택시들이 다니는 라인으로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렇게라도 들어가서 인천 들어가는 택시를 좀 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복귀만 잘했으면 딱 좋았는데 쉽지 않네요. 확실히 2시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들어가는 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1시 이후에 일하는 게 물론 오늘 제 코스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시 이후에 일하는 거 자체가 약간 많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물론 운이 받쳐주면 또 그런 비효율도 다 이길 수 있죠. 아무튼 오후 3-4시쯤 이제 탁송콜을 잡고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쭉 대리일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동탄에서 2시간 반 정도 가량 죽는 바람에 매출이 조금 그 시간대만 좀 잘 이어졌으면 아마 오늘
일한 보람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고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일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제가 일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죠. 낮에 착송 일을 하고 복귀한 다음에 저녁 일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었고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밤새 풀타임으로 일하는 방법. 오후에 3, 4시쯤 출근해서 일을 하고 이제 복귀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가 세 가지 지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일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일, 그 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계속 바꿔가면서 일하시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저는 지금 개봉역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개봉역 쪽에서 마무리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시 넘어가면 인천 들어간 택시 잡아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정하지 못했고 계속 시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하다 보면 딱 이거다라는 길이 보이겠죠. 요새 다들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그냥 조금만 더 힘을 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데 그래도 집에 있는 애들 보고 와이프 보면서 힘을 내고 있어요. 힘내야죠.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무너지는데 제가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다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분들 지원금 주겠다고 확정 났죠. 어떻게 주겠는지 정확한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준다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그래도 각 가정에 조금씩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소식이 나오면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